소금깐, 김치 볶음 파스타. 이면 재료로 만들어봅니다. 먼저 파기름을 내고, 올리브유에 파기름을 붓고, 야채 붓고, 김치하고 참치, 고추참치도 괜찮고요. 신김치를 넣고 볶아줍니다. 예. 신김치가 포인트죠, 맛에. 소란짠 메뉴는, 이렇게 막둥이를 위해서 소란짠 파스타를 만드는데, 직장을 가는 알바를 혼자 먹어야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 고추참치, 투약, 간은 참치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참치를 넣어도 돼요. 맛있어요. 참치가, 김치랑 잘 어울려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참치를 작은 걸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참치 작은 거 하나 더 넣습니다. 인분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양념 다 넣어주고, 볶으면 됩니다. 간은 집에 굴소스가 있으면 굴소스 한 숟갈하고 케첩 정도 넣어주는데, 오늘은 애들 집에는 굴소스가 없습니다. 굴소스가 없어서 간장 한 두 번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굴 짤 것 같은데. 굴소스 대신 간장, 설탕, 후추 이렇게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간장, 김치, 참치, 파스타. 짤 것 같네. 또 파스타가 들어가니까요. 예. 국가좀 됩니다. 여기에 간을 조금 보고 파스타를 넣어서 볶으면 됩니다. 무치면 됩니다. 살짝만. 김치, 참치, 파스타, 소간장입니다. 이렇게 볶아주면 되고, 여기에 포인트, 토마토 소스를 조금 부으면 이제 맛이 좋아져요. 근데 토마토 소스가 없는 분들은, 물론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거 약간의 새콤한 감칠맛을 위해서 케첩을 조금 씁니다. 케첩 여기서 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케첩은 뭐 조금 써도 무난한 재료니까 케첩을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맛을 장식할 케첩. 토마토 소스면 좋은데 없으니까 케첩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김치, 참치, 볶음 파스타. 어제 있는 메뉴는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메뉴. 예. 그래서 버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Yeah. 소간장, 참치, 김치, 볶음 파스타 완성. 예. 접시에 담으면 됩니다. 소간장, 김치, 참치, 파스타 완성입니다. 혼자 막둥이가 알바를 가서 막둥이 해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갔다 와서 먹는 데니까. 먹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안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초간단 요리.